굉장히 기대되실 것 같은데. 저희 펜수와 이병헌 씨가 만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누군지 몰랐는데 처음에는 예? 네, 처음엔 몰랐는데 제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예. 정말 엄청난 이슈를 몰고 다니는 화제의 중심입니다. 그런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보니까 저도 꼭 만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어떤 그 저희와 어떤 케미스트리가 생길까에 대한 기대와 우려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하정우 씨, 누가 제일 기뻐하셨나요? 일단 부모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고, 이번 백두산 흥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펭수 군이 군인가요? 신가요? 예, 시라고 일단 할까요? 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펭수님. 네, 펭수님의 어떤 그런 인기에 예. 우리 백두산 팀이 숟가락을 얹어서 뭔가 좋은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펭수가 참치길 걷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감독면 강동원 씨, 공유 씨, 정우성 씨, 현빈 씨가 떠오르는데 방점을 찍으시는 건가요? 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병헌 씨가 방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 사투리부터 중국어 그리고 러시아어까지 또 다양한 언어 연계에도 이번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러시아어나 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생각보다 영화에서 분량이 많지는 않아서 그 선생님들이 그 촬영이 있을 때 항상 당연히 오셨고, 그 전에 영화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제가 녹음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녹음기로 계속 그 말을 대사를 듣고 그것을 좀 익숙해지도록 익혔고, 북한 사투리가 사실은 저의 이제 메인 그 언어였는데 너무나 훌륭한 또 북한 사투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늘 몇 개월 동안 그 촬영장에 붙어 계셔서 저한테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해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촬영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한 리준형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씨는 전역을 앞두고 비밀작전에 투입된 EOD의 대위 역할을 맡으셨는데,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이 작전의 책임자가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색다른 매력이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그 매력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쵸. 같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서 두 개의 팀이 넘어가게 돼요.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폭탄 해체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호위하는 전투병이 있는데, 사고로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시원하게 뭐 네. 시원하게 네. 감독님들 한번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전투병 전투 호위까지 제가 이제 중책을 맡게 되죠. 네. 근데 전투병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나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전투 상황에도 놓이게 되고 어려운 난관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리액션을 그냥 뭐라 그럴까 솔직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겠죠. 그렇죠. 네, 떨리고 겁먹고 다 어설픈.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자연스럽게 연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정우 씨의 노력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진 씨는 백두산 화산폭발을 막기 위한 이 작전을 기획하는 임무를 연기하셨는데, 이 작전을 추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났는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보시다시피 그 극중 인물들과는 달리 그 대의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만의 소신도 확고했고 밀어붙여야 하는 뭐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분명한 게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그냥 대본에 나와 있는 것들이었지만 거기서 이제 감독님들하고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산 폭발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지질학자 강복래 교수를 만나면서 그 관계에서 뭔가 해답을 찾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마동석이라는 배우와 같이 하면서 선배님과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 유연함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네, 중점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수지 씨는 재난이 벌어지는 서울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는 최지영 역할을 맡으셨는데 네. 연기하시면서 남다른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실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몰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하는 촬영 부분이 많았어서 좀 외로웠어요. 혼자? 그래서, 네, 그래서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는 촬영이면 좀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